이거 뭐야? 이거 뭐야? 플라스틱! 아이 그 페이퍼잖아!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에 새롭게 출시한 스톨드라는 제목의 게임입니다. 스톨티드라는 게임이네요. 이거 제목을 번역해보면 아마 분류된? 정리된, 해결된, 완료된, 그냥 분리수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청소 게임 전문 유튜버로서 이 게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데모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는 않았고 데모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영어로만 플레이가 가능해요. 나중에 한글 정발도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 뭐 협동도 되고 대결도 되고 일단 무제한 모드가 되니까 무제한으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건지 튜토리얼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없나 보네. 이건 뭐 어디다가 넣어야 되니? 시금치가 여기 왜 있어? 바이오. 오 예. 이게 뭔데? 담배네? 담배는 어? 아 종이구나 이거. 병. 종이. 이거 뭐야 종이. 이거 믹스돼야 플라스틱이야 이거? 이거 플라스틱. 이거 병. 이거 바이오. 이거 캔. 이게 뭔데? 캔이야? 아! 으야. 아니 이게 좀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들고 있을 때에만 천천히 돌아가면서 보여주니까 너무 어려운걸? 각도 다르게 못하나? 어떻게 각도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없나? 다 마우스로만 하는 거야? 일단 해보자. 자 유리병? 종이? 뭐지? 갑자기 잘하는데? 뭐야 이게? 믹스네. 아니 쇠고기를 왜 버려? 미친 거 아니야? Oh yes, baby. 이거 뭐였냐? 캔 맞아? 캔이었냐? Nope. 아이씨 종이자. 아니 저걸 보고 어떻게 알아 이 개쓰레기 게임아. 어? 바이오. 병. 병. Fine. 캔. 캔. 메탈. 바이오. 어? 저게 뭔데? 저 참치 덩어리 아니었어? 고기 바이오잖아. 뭐야 게임이 어까해. Your name. 랄랄랄랄. 다시. 소리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아 집어들었을 때? 메탈. 소리 비슷한 것 같은데? 뭐야 저 왜 믹스드야 또? 종이냐 이거? 이거 바이오인데 이상한 소리 나는데? 병 종이 이거는 믹스. 이거는 종이. 이거는 플라스틱. 맘마메야. 저 믹스였어? 플라스틱. 아 메탈에 넣었구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 미안하다. 아 여기가 플라스틱인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게 익숙해지면 좀 괜찮. 어? 아 나 여기가 페이퍼인 줄 알았어. 왜 글래스가 초록색이냐고. 다시. 응. 어때 파란색이 종이야. 말이 돼? 어? 친환경 초록색 종이 분류가 잘 보이게 해야 돼. 이게 왜 믹스야? 저 치즈 덩어리 아니야? 뭔 식물만 바이오고 고기는 믹스다? 달걀이야? 이거 믹스냐? 믹스네. 그럼 고기도 믹스야? 이제 좀 알겠어. 유리병. 종이. 캔. 바이오 아니고 믹스. 왜 저게 바이오야 빵이? 아 식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가 플라스틱. 종이가 아니라 믹스 같아요?
아 왜요? 아 안 뜯어져 있어서 믹스로 넣었더니. 어, 잘했다. 1위다. 다시 해. 어 바이오겠죠? 어 캔이겠죠? 어 바이오겠죠? 어 믹스죠? 어 믹스죠? 어 종이죠? 어 캔이죠? 어 믹스죠? 어 캔 유리병이죠? 어 플라스틱이죠? 어 유리병이죠? 어 캔이죠? 어 종이죠? 어 바이오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플라스틱이죠? 유리병이죠? 어 이거 종이죠? 어 종이죠? 어 믹스죠? 캔이죠? 어 플라스틱이죠? 어 캔이죠? 어 종이죠 아! 몰라. 아우야 그래도 잘했다 그지? 잘했다. 아니 지금은 데모여서 진짜 분리수거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뭐 플레이 영상 보니까 가끔씩 금식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거 집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좀 복잡한 기능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단순화되어서 단편적인 것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네요. 코옵 모드는 뭐야? 둘이서 분리 수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쏟아지는 양이 미쳤는데? 캔 망했네. 종이 오케이 끝. 뭐야? 아 이건 그냥 시간 제한이구나. 아 어쩐지 많이 몰려오더라니. 잘못 눌렀다. 아 이게 이 시간이 제한이 있고 완전 빠르게 콤보를 이으면은 더 빨리 이게 되네요. 아니면 같은 종류만 계속 넣으면은 보너스 점수를 얻는 건가? Nope. 뭐야? 아 이거 꽉 차면은 비우는 시간이 있네? 끝났다. 우와 많이도 남았네. 야 결과 나오는 거 은근 재밌는데? 근데 별로 딱히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엔들리스 모드 한 판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해보고 끝내자. 일단 난 이거 정식 출시되면 같이 할 거야. 같이 분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 좀 제대로 해보자고. 이게 쌓이지 않게 빨리빨리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같이 수다 떨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갖고 온 거였거든? 아 이거 너무 빡겜인데? 완전 집중해야 되거든? 목숨 제한이 있는 게 좀 의외야. 나 엔들리스 모드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나중에 캠페인이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 빡겜이라. 이거 플라스틱 맞죠? 이게 뭐죠? 종이? 플라스틱? 아이오? 뭐야 이거? 잘못 났어! 어? 아 목숨이 하나 날라갔어! 아니 나 제대로 담았는데 이 쓰레기 게임이! 감히 사기를 쳐! 이건 뭐야? 이거 메탈이야? 와... 저런 것도 분리수거가 돼? 왜?! 맘마메야. 외국에선 플라스틱으로 나온다고? 이런 미친 똥겜을 만나! 심지어 점수도 너무 낮은데? 아 이때는 이제 시간 제한으로 점수를 얻는 거여서 점수가 높은 거구나. 솔로 모드로는 지금 최고 점수 아닌가? 야 아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플라스틱! 아니 그 페이퍼잖아 이 개. 아니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저 통이 색깔이 개 엇가야. 페이퍼가 초록색이고 플라스틱이 파란색이어야지. 안 그래?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메탈이 검은색이어야지. 글라스가 흰색이고. 그래도 실력은 많이 늘었다. 어쨌거나 다음에 정식 출시되면은 구매해서 플레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금은 데모여서 진짜 그냥 분리수거만 주구장창하니까 딱히 재미가 없네요. 아니 재미는 있었다. 미래가 기대되는 게임이다. 스토리 같은 게 추가가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노과 송룡.